최근 걸그룹 여자아이들의 멤버 수진이 학폭 논란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여자아이들의 일부 팬덤이 수진의 학폭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3일 DC인사이드 아이들 갤러리에서는 멤버 서수진의 학폭 논란에 대한 성명문을 게재했는데요. 성명문을 게재한 여자아이들 갤러리 측은 논란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는 한 저희는 서수진을 지지할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여자아이들 갤러리 측은 2021년 2월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멤버 서수진의 학폭 제보가 올라왔다며 소속사인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작성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학폭 등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이후 추가적인 제보 폭로가 이어졌고 의혹의 당사자인 서수진은 자체 팬 커뮤니티인 유튜브에 22일 오전 7시 54분경 본인 명의로 입장문을 게시했다면서 이 입장문에 대한 반박과 추가적인 폭로가 22일 23시 58분에 추가로 게시됐으나 이후 23일 18시가 되도록 큐브 측의 추가 반박이나 입장 표명은 아직 없는 상태라고 명시했는데요. 그러면서 학폭은 어느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 사람들의 우상이 되고자 하는 또 되어야 하는 아이돌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논란에 대해 명확히 해명을 하고 사태에 대해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자아이들 갤러리 측은 따라서 논란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는 한 저희는 서수진을 지지할 수 없다며 논란의 당사자가 아닌 나머지 멤버 전원의 정상적인 활동을 원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수진의 소속사인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폭로 내용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향후 허위 사실에 대해 선처 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수진 학폭의 최초 폭로자는 소속사 측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그는 소속사 측에서는 공식 기사를 내고 가해자의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나서야 피해자와 직접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다며 제가 만남을 거절했던 것은 왜 동생과 소속사 법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접촉하게 해야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만나고 싶다고는 하면서 가해자는 또 직접 나오나요? 가해자 없이 대리인과 피해자만 만나면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맞고 틀림을 확인할 수 있을까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싶었으면 당사자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정작 가해자는 없는 그 자리에 제가 피해자를 데리고 가해자 측 대리인들과 만나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걸그룹 여자아이들의 멤버 수진의 학폭 논란에 팬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